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납니다. 진화 심리학자 로빈 덤바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최대 150명과 친구 관계를 맺고 그중 단 20명과 끈끈한 관계를 맺는다는 법칙을 밝히기도 했죠. 숫자로 따지고 보니 마치 가만히 있어도 친구가 저절로 생길 것처럼 들리지만 인간 관계는 매우 복잡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먼저 둘 중 하나가 낯선 상대에게 말을 걸어야 하고 식사를 하거나 취미 생활을 공유하면서 끈끈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하죠. 그러나 간혹 절친이라 믿었던 사람이 본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배신을 당한 사람은 앞으로 대체 누구를 신뢰하고 만나야 할 것인지에 관해 두려움에 빠집니다. 책 타인의 해석의 저자 말콤 글래드웰은 그동안 우리가 낯선 사람을 해석하는 방법이 1차원에 머물러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마치 사람을 볼 줄 모르면 사기당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그렇다고 고차원적으로 타인을 파악한 뒤 사기꾼을 가르내는 방법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다만 말콤 글래드웰은 우리가 낯선 사람을 해독하는 데에 별 재주가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과연 400페이지에 달하는 책 전체가 우리의 무능함을 일깨우기 위한 내용만 담고 있을까요? 말콤 글래드웰은 문화와 교육, 사회 기반 시설이 타인과 본인 스스로를 잘못 해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세 요소를 잘 보완한다면 우리의 부족한 능력 역시 보완할 수 있다고 암시하죠. 지금부터 우리는 책에서 다룬 12건 이상의 사례들 중 몇 가지를 뽑아 문화와 교육, 사회 기반 시설이 우리의 인간관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2013년 에스파냐 출신의 인류학자와 심리학자 둘은 멀리 떨어진 지역의 사람들이 표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연구하기 위해 트로브리안드 제도라는 외딴 섬으로 떠납니다. 둘이 트로브리안드인들에게 눈살을 찌푸린 남자 사진을 보여주자 30%는 공포, 20%는 행복이나 혐오, 17%는 슬픔이라고 해석했으며 7%는 에스파냐인들처럼 분노로 받아들였습니다. 얼굴 표정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몇 년 전 미국 텍사스에서 남자친구가 전 여자친구 머리에 총을 겨누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총구가 막혀 있어 총알은 발사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남자를 기소했죠. 재판장에 들어간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판사의 말에 따르면 남자의 얼굴은 매우 슬퍼 보였다고 합니다. 판사는 남자가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남자의 전과 기록이 깨끗하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보석금만 받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 뒤 남자는 전 여자친구를 다시 찾아가 총으로 살해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경제학자 샌딜 멀레이너슨과 연구진들은 5년간 뉴욕 재판에 출석한 55만 4,689명의 피의자 기록을 분석해주는 인공지능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이들 중 보석으로 풀려난 후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사람을 출연했습니다. 다음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절대 사회로 돌아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실제 판사들은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 중 48.5%를 석방시켰고 전체로 보면 70%가 넘는 사람을 석방시켰습니다. 판사들은 인공지능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접합니다. 증인의 증언을 듣고 검사나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기도 하죠. 반면 인공지능은 피의자의 나이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관한 기록에만 접근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판사들은 왜 고위험군의 절반을 저위험군으로 분류하는 것일까요? 왜 낯선 사람을 직접 만날 때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를 투명성 과정의 실패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투명성 과정이란 낯선 사람의 겉과 속이 투명하게 일치해 보인다고 해석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투명성 과정은 사회 집단이 만든 착각에 불과하죠. 2015년 7월 10일 오후, 샌드라 블랜드는 텍사스주의 외딴 도로에서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경찰 엔지니어가 경찰차를 몰고 그 뒤를 바짝 뒤쫓고 있었죠. 백미러로 경찰차를 발견한 블랜드는 양보해주기 위해 차의 깜빡이를 켜지 않은 상태로 차선을 옮깁니다. 이를 본 경찰 엔지니어는 블랜드를 멈춰 세운 후 딱지를 끊겠다며 입씨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차선을 비켜줬더니 딱지를 끊겠다고 나온 경찰을 보고 블랜드는 화가 났습니다. 경찰 엔시니아는 따지는 블랜드를 보고 화가 났죠. 블랜드가 초조하게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자 경찰은 불을 끄라고 소리쳤고 차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펼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블랜드는 수갑을 채우려는 엔시니아와 몸싸움을 하다가 결국 강력 폭행 혐의로 유치소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4일 뒤 블랜드는 비닐봉투로 만든 올가미로 목을 맨 채 발견됩니다. 엔시니아는 샌드라 블랜드에게 왜 이렇게 깐깐하게 굴었던 것일까요? 엔시니아는 오랜 기간 투명성 가정을 믿으라는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태도를 보고 무죄와 유죄를 판단할 수 있다. 서양 문화에서는 눈을 맞추며 대화하는 태도가 진실함과 신뢰를 의미한다. 거짓말을 한다면 바닥을 보거나 천장을 본다. 경찰 엔시니아가 배웠을 매뉴얼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태도가 곧 감정임을 믿으라는 훈련은 미국 주경찰의 3분의 2 정도가 받고 있습니다. 엔시니아 입장에서 사건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엔시니아는 샌드라 블랜드의 차에 일리노이주 번호판이 붙은 걸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깜빡이 없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도록 유도해 그녀를 멈춰 세웠죠. 엔시니아는 투명성 가정을 증명하는 증거들을 찾기 위해 차 안 구석구석을 확인했습니다. 총기 혹은 마약이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지? 순간 블랜드가 뭔가를 찾는 듯 고개를 숙이자 엔시니아는 겁에 질렸습니다. 총기를 찾는다고 착각한 것이죠. 운전석 가까이 가니 블랜드가 담배를 물며 초조한 표정을 보였고 이를 본 엔시니아는 체포를 결심했습니다. 사실 샌드라 블랜드는 근처 대학교에 교직원 면접을 보고 집으로 되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면접을 본 텍사스주 프레리뷰 대학교는 블랜드의 모교이기도 했습니다. 표정이 초조해 보인 데에도 이유가 있었죠. 1년 전 27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아이를 잃은 블랜드는 우울증을 앓다가 여러 차례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정서가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엔시니아의 훈련받은 행동은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범죄 전문가 와이스버드는 범죄의 50%가 전체 거리의 단 5%에서 발생한다는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범죄 집중 법칙이라고 부르죠. 확인 결과 샌드라 블랜드가 차를 세운 곳은 범죄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동네였습니다. 엔시니아는 무고한 시민들을 들들 볶으며 인력을 낭비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 사례는 경찰이 교육을 아무리 잘 받아도 일을 하는 환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샌드라 블랜드처럼 무고한 시민을 고통으로 몰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963년 2월 실비아 플라스라는 시인은 수건과 행주, 테이프를 꺼내 부엌문 틈새를 막았습니다. 그리곤 가스 오븐을 들고 깊숙이 머리를 넣었죠. 1960년대까지만 해도 영국은 도시가스를 주로 쓰고 있었고 가스 속 일산화탄소 함유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 후 14년 뒤인 1977년 가을까지 영국은 도시가스를 일산화탄소가 전혀 없는 천연가스로 대체해 나갑니다. 그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자살 건수도 함께 줄어들었죠.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가스 오븐 사례는 우연 아닐까? 자살을 결심한 사람은 가스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내지 않을까? 말콤 글래드웰은 자살은 대체가 아니라 결합된다고 말합니다. 결합이란 자살하기 좋은 환경이 갖춰지면 사람들은 대체로 그 방식대로 자살한다는 것이죠. 결합이론은 강과 강 사이에 설치된 다리에서 사람들이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자살길이 막힌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다리로 가서 뛰어내리지 않고 자살을 포기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리처드 사이먼은 1937년에서 1978년 사이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던 515명을 추적해본 결과 단 5%만이 다른 다리를 찾아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1974년 실비아 플라스의 동료 시인인 앤 섹스턴도 자살하길 원했습니다. 그녀는 1967년형 머큐리 쿠거에 앉아 시동을 걸었고 자동차에서 뿜어져 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15분 만에 사망했습니다. 다음에 미국 정부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에 촉매 컨버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고 그 후부터 오늘날까지 자동차 내에서 일산화탄소는 거의 측정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사례들은 받아들이기 불편하더라도 분명 우리와 연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말콤 글래드웰이 지적한 대로 문화와 교육, 사회 기반 시설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